최초의 영상으로 바로 리볼버를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리볼버 리뷰를 제가 이거 두 번이나 했을 거예요 아마 두 번. 자, 그러나 오늘은 아카데미의 신작이었는데 제가 연말에 사두고 아직까지 리뷰를 못했네요. 드디어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콜트 357 매그넘, 네, 파이슨입니다. 아, 콜트. 이건 스미스 앤 웨슨이잖아요. 네, 콜트입니다. 콜트 무려. 그리고 신설계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 다릅니다. 예, 뭔가 다릅니다. 일단 총을 예. 자, 뭐 박스 대기는 옛날하고 똑같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을 소개하기 위해서 기존의 아카데미 리볼버들을 제가 이 녀석과 예, 짧은 거 이거 이 총 여기 이 녀석과 예, 중고 거래하다 보니까 얘가 또 딸려와가지고 총이 뭐 예, 리볼버만 몇 개입니까 이게. 자, 리볼버만 이게 몇 개야 이게. 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네. 봅시다. 이걸 볼 게 아니지. 네. 신형을 뜯어 봅시다. 드디어 감개무량하게도 리볼버 전문 에어소프트 나름 소리고요. 네. 자, 파이슨 콜트 파이슨 357 매그넘. 이게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고 한데 판을 이제 앞에서 넣어요. 이거는 다른 건 뒤에서. 예전 거는 여기 뒤에서 있고. 왜 빠져? 자, 이게 자, 판이 뒤에서 들어가는데 얘를 열어봅시다. 그리고 이거 런너에 8개로 돼서 2개가 여분으로 제공이 됐었는데 여기서는 안 줍니다. 없어요. 자, 일단 판이 앞으로 들어가고 특히나 이 설명드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달려있는 안전장치 이게 문제입니다. 일단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안전장치 일단 떼겠습니다. 왜냐하면 리뷰 때문에 일부러 내려놨었거든요. 자, 이런데 기존 제품하고 같이 나놓고 보면 뭔가 조금 특이하죠. 이거는 지금 광이 좀 나는데 얘는 지금 광택이 좀 없는 느낌이 좀 들죠. 좀 뭐라 그럴까, 약간 카본 가루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첨가물 같은 게 많아져서 좀 플라스틱이 좀 이제 광택이 좀 없고 좀 그쵸, 광택이 좀 없어요. 얘보다 좀 우연 그런 느낌이 있는데 다만 이제 강도는 좋겠죠. 광택이 없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 녀석, 자, 그립. 그립에 이거 우리가 좋아하는 콜트 그 메달이 박혀 있어요. 콜트 메달이 박혀 있어요. 그러나 여기 이전에 이 나무 느낌이 나는 이런 무광 재질의 이런 좀 뭐랄까 좀 이런 플라스틱이 좀 있었는데 얘는 그냥 땡 그냥 갈색. 좀 무늬 같은 게 약간 보이는 나무 같은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렇고 총이 이렇게 나오고. 기본 아까 매뉴얼하고 이 두 가지 판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하고 없어요. 그래도 이게 가격이 마루이꺼 뭐 마루이꺼랑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에어소프트건 중에 이제 에어코킹 방식으로 구할 수 있는 권총 중에 가장 싸고 가장 예쁘고 가장 제 생각엔 가장 멋집니다. 이 메달 이게 있어가지고 색깔이 사실 그립이 얘가 좀 멋졌는데 저는 이런 부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요게 좀 싫었어요. 다만 이게 이 스미스에서 마크가 제대로 박혀있는데. 그리고 무려 가격이 만원대 중반? 이게 14,000원? 15,000원 할텐데 이제 콜트 각인도 이제 제대로 라이선스 때문에 콜트 각인도 똑바로 쓰고 콜트 이게 비상하는 말 맞습니까 이거? 하여튼 예, 아빠를 들고 예, 하는 팔을 물고 있는 말인가요? 콜트라고 적혀있습니다. 매우 잘 되어있죠. 탄은 이걸 뒤로 이렇게 잡고 뒤로 제껴야 이렇게 열립니다. 자, 이제 차이점이 확 드러나죠. 자, 탄을 얘는 앞으로 넣어요. 앞으로 신형이라서. 자, 이렇게 되면 다른 일이 생기냐면 자, 탄을 실린더가 아니고 피스톨을 꺼내가지고 탄을 넣을 때 다 쏘고 나서 피스톨을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탄을 안 빼고 여기다 한 발씩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급하게 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얘는 앞에 넣으니까 이걸 열지도 않고 피스톨 꺼내지도 않고 이 상태에서 탄을 넣을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비비탄을 이렇게 밀어넣고 그게 가능합니다. 자, 일단 탄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뒤로 넣고 앞으로 넣고. 그리고 보시면 단점이 여기 오래된 녀석 보이시죠? 아, 이게 이거죠. 자, 보시면 고무 이게
여기 플라스틱 테두리 안에 고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탄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나중에 되면 갈라져서 어디 간지 알까? 지금 빠져버리죠. 속을 보시면 얘는 고무가 달아나 버렸죠. 그리고 얘가 짜개져서 고무가 빠지거나 그렇게 좀 문제가 되는 녀석이 생깁니다. 나중에 쓰다 보면. 그래서 이제 여분을 두 발이 더 들어있는데 얘는 여분을 안 주더라고요. 아까 구성품 보셨듯이 탄은 없어요. 여기 들어있는 게 다예요. 그래서 이 탑피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만 파손 우려 같은 건 없을 것 같아요. 뒤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어서. 그리고 앞에 이 고무가 이렇게 되게 돼 있어서 이 고무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따로 뭐 탄이 갈라져서 부서지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뒤에서 봐도 뭐 구색은 갖추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여기 앞부분에 여기 고무 부분하고 이 고무 부분이 잘 맞아져야 될 텐데 아마 방아쇠를 당기면 얘 이 여기 어디니까 에어가 나오는 이 노즐 부분이 아마 좀 튀어나오게 될 거예요. 맞죠? 예, 이렇게 노즐 튀어나오는 거 보이십니까? 자, 봅시다. 노즐이 튀어나오는 거 그러면서 여기를 딱 붙으면서 앞쪽에 고무 바퀴 이쪽에 여기 사이에 이렇게 쏘면서 꾹 밀어주면서 이렇게 보이십니까? 쭉쭉 당기고 쏠 때는 벌써 나오죠. 이게 여기 사이에 쏙 튀어나오면서 자리를 잡고 퐁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 총이 단점이 확실한 게 이게 편차가 되게 심했어요. 땡기고 쏘고 땡기고 보면 잘 보세요. 땡기고 쏠 때 약간 자리를 다시 잡죠. 약간 이게 밀면서.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쏠 때는 똑바로 안 나가다가 뒤로 땡기고 살짝 좀 잡아주고 탁 쏘면 좀 더 탄이 잘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쏘면 좀 그렇고 이렇게 만져주고 쏘고 이런 차이가 엄청 심합니다. 진짜 심합니다. 이따가 쏘는 영상으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외관 한번 살펴보시면 역시나 칼라파츠 잘 붙어있고 그다음에 파이슨, 이게 마루이 파이슨도 똑같은 모양으로 아마 나올건데 뭔가 좀 아카데미랑 구조가 틀린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드디어 14세 미만. 아니, 저는 14세가 아니고 40... 예, 하여튼 그런데 이런 거는 천천히 제거해주면 되는데 아, 귀찮아. 안 돼. 아무튼 각인이 보시면 이게 각인이 잘 돼 있어요. 하여튼 음각으로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색깔 이렇게 넣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전장치가 여기 있는 게 이게 단점이에요. 아무튼 그립감 매우 좋고 이게 좋은데 이 저한테 손에 닿는 거 보이시죠? 이거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얘를 제거할 겁니다. 일단 안전장치가 트리거를 이렇게 안 쏴지게 막는 방식이에요. 자, 이거를 이렇게 왜 이래 이거? 됐어요. 자, 이렇게 튀어나온 상태가 파이어 상태 나가죠. 당기고 이걸 밀면 이거를 못 밀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발사 네. 이런 거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에어소프트공도 장난감이지만 이제 총알이 이제 안전장치가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야지 이게 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실총에서는 어차피 얘가 더블 액션을 지원 안 하는 더블 액션이라 할지라도 얘를 한참 땡겨야 나가기 때문에 실총에서는 아마 이게 따로 안전장치가 없나 봅니다. 뭐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리볼버의 장점이 오발 사고가 없다는 거잖아요. 이 장전 레버를 땡겨야 장전이 되기 때문에 리볼버의 장점이죠. 그리고 파괴력이 세고 다만 이제 장탄수가 단점이긴 한데 확실한 파괴력 그리고 오작동이 안 된다. 뭐 글록도 매우 오작동이 안 되기로 유명한 총이지만 가끔 그런 우려는 있죠. 자, 이렇게 이제 분해시켰습니다. 얘는 이제 한동안 안 보이는 곳에 숨겨주고요. 이렇게 드디어 때문에 리뷰하려고 이걸 일부러 안 떼고 있었는데 자, 이제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립감 매우 마음에 듭니다. 소리도 예전 거 비교해 볼까요? 약간 구조적으로 내부가 조금 삐걱거리는 느낌이나 이런 게 많았는데 이 보세요. 좀 흐물거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좀 단단한 느낌. 소리가 안 나잖아 이게.
예전 총도 뭐 나쁘진 않았고 국내 유일해 진짜 지금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리볼버였고 매우 뭐 모양도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드는데 이제 저는 그립부가 좀 마음에 안 드는데 물론 그립 질감은 굉장히 좋았어요. 플라스틱 색감 진짜 나무 같은. 다만 이제 얘는 메달까지 있고 제가 원하는 그 진짜 그 서부시대 총잡이 같은 느낌도 나는 그 리볼버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엔 좀 바뀌어가지고 탄 넣기도 좀 쉽고 좀 그리고 얘가 조금 플라스틱 재질이나 이런 면에서는 조금 싸 보이는 광택이 좀 없고 약간 좀 안 좋죠 딱 봐도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15,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렇게 괜찮은 리볼버가 요즘 세상에 나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자 다른 총들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거는 2.5인치 리볼버 별 다른 거 없고요. 아 그래 AGF 카드 이런 거 이제 버렸네요. 없네요 이제. AGF 카드에 무슨 설명도 있고 막 그랬는데 이 카드도 나름 컬렉션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다시 이거 자 얘도 새 건데 아 이것도 탄이 굴러댕기네. 이게 여분 탄이 아이고야 그렇죠. 이 보세요 이게 망가진 것들이 여기 있네. 아유 엉망이네. 이게 여분 탄들이 이렇게 깨져가지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깔라져요 나중에. 깔라지면 이런 것도 이제 성능에 영향을 주겠죠 당연히. 이제 끝에도 갈라지고 안에도 갈라지고 거기다 호범 고무는 달아나버리고 뒤에도 보세요. 여기. 뒤에도 깨져버리고 앞에도 깨져버리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보시면 자 앞에도 갈라져 뒤에도 갈라져 뒤도 갈라져 앞도 갈라져 이런 단점이 있는데 이제 앞쪽에 고무만 하면 이제 뭐 이 탄이 좀 든든하겠죠. 이렇게 정상적으로 되면 이렇게 되는데 오래되면 이게 또 경화되는데 중요한 건 이 고무 크기가 더 커진 감이 있으니까 얇은 고무보다는 조금 더 오래 가겠죠. 느낌상. 자 일단 자 이 리볼버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이렇게 이 아카데미의 리볼버 형제들입니다. 딱 보면 이 손잡이 그립의 질감, 뭐 색감 이런 거 그리고 플라스틱의 질감을 보면 예전 게 분명히 낫긴 나아요. 분명히 좋아요. 그러나 이 견고한 느낌 얘는 삐걱거림이 없네. 얘만 삐걱거려? 왜 이래? 예, 이것도 어 왜 이래? 예, 스프링을 제가 좀 늘려봤는데 아무리 파워가 너무 약해서 얘는 늘려도 똑같아요. 안 먹어. 얘는 새거거든요 거의. 이게 짧은 게 확실히 이게 좀 이 구조에서는 어차피 바렐이 지역화를 못하기 때문에 짧을수록 파워는 더 센 것 같아요. 이거 나가는 거 보고 좀 놀랬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인데 이건 정숙하고 좀 정확하다는 느낌이라나? 푹푹 느낌 좋아요. 퍽거리고 얘는 깽깽거리는 느낌이 강하게 나죠. 분명히 좀 오래는 못 쓸 것 같은데 얘가 오히려 구조가 더 단순하고 좋을 것 같아요. 좀 뭔가 고급스러워지고 다만 재질하고 색상이 좀 마음에 안 들 뿐이지 구조나 모든 면에서는 얘가 훨씬 더 모양도 딱 보면 그 리볼버죠. 그래서 이거 보통 은색으로 칠을 많이 하던 것 같은데 저도 한 개 더 사서 까만 거 하고 은색하고 두 개를 갖고 싶습니다. 왠지 이거 들면 내가 맥크리가 된 것 같은. 오늘 한번 달려봐요 맥크리로. 캐서디로 한번 달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예. 뭐 잡소리를 늘어나봤는데 뭐 외장 형태든지 뭐든지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아쉽지만 뭐 이 가격에서는 이만한 게 없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유일의 제대로 된 콜트 리볼버 거기다가 신형 괜찮습니다. 탄 나가는 거 또 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지막에 네 황군이었습니다. 아 막혀 또 막혀 계속 막혀. 이 뭐야 고고고우 한 발이 안 나가네. 무슨 일이지? 아 이제 똑바로 발사되네.
앞에 이게 끝까지 안 들어가가지고. 오. 막혔고. 왜 이래? 이게 총알이 안 나갈 때 이게 약간 앞으로 튀어나오네요, 이게. 이렇게. 자, 쏴볼게요. 그렇지. 팍 뚫리면서 나가는 소리가 나죠. 나한테 이게 단점이 발견이 됐네요. 이게 지금 보니까 땡기고 쏘고 하다가 이게 이 부분이 끝까지 안 들어가면 이렇게 넣었을 때 고정하고 이 부분이 끝까지 안 들어갔을 때는 단이 똑바로 안 날아갔네요. 그럼 이제부터는 똑바로 나갈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단 넣고 쏴보겠습니다. 자, 잘 들어갔나 확인하고 다시 쏴볼게요. 자. 오, 괜찮아. 오, 괜찮아. 오, 잘 맞네, 뭐가. 아이고. 둘.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 부분, 이 부분. 자, 밀어 넣을게요. 보세요. 맞죠? 들어가죠? 좀 전에 막히듯이 안 나간 건 이게 튀어나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실린더에서, 실린더가 아니고 피스톨에서 안 뽑아도 되네요. 자, 쏴볼게요. 고. 자, 잡았다. 가운데 잡고. 고. 고. 오. 막혔어. 이제 단이 엉긴 거 보이십니까? 똑바로 못 올려줘가지고 엉겼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자, 넘어가고 다시. 오. 이봐봐. 세 번째 밀어줄 때 못 밀어주네. 이거 지금 낑겼거든요. 지금 단이 똑바로 안 돼 있죠. 여기 두 개가 나란히 와야 되는데 걸렸어요. 풀어줍니다. 왜 이래 얘. 뭔가 걸렸는데 안 나갈 거예요. 맞죠? 다시 똑바로 안 되네. 자, 됐다. 쏘자. 이게 작동성이 안타깝네요. 총 잘 만들었는데 아쉽다. 어쩔 수 없네요, 아카데미. 장전할 때도 탁, 탁 시원하게 끊어서 쏴주는 걸로. 그렇게 된 상태지만은 이게 지금 또 뜨는 게 보이죠? 밀어볼게요. 들어가는 거 보입니까? 참, 움직이다 보면. 이게 천천히 땅, 천천히 땅이 아니고 시원시원하게 팍팍팍팍 하면 팍 하는 순간 좀 이게 반쯤 가 있다가 딸깍 제자리 잡고 딸깍 제자리 잡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성능이 달라집니다. 안타깝네요, 이 총. 네, 일단 이 총에 대한 설명과 쏘는 것은 이까지.